마음이야. 바다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 그리고 화장품 가게에서 들렀어. 어때? 예쁘지? 여기 베트남이야. 바다 건너 수영해서 왔어. 날씨도 정말 좋다. 그럼 이제 들어가서 천국이나 집 소개해줄까? 그럼 따라와. 자, 들어와. 천국 이너집 소개할게. Come in. 여긴 빨래하는 데야. 내가 여기서 빨래 열심히 했어. 그리고 여긴 거실이야. 일로 와. 거실 짜란. 여기서 음료수도 마실 수 있어. 그리고 일로 오면 여기 봐, 엄청나게 큰 욕실이야. 여기서 목욕해야지. 다음은 침실이야. 멋지지? 다음은 수영장이야. 그리고 여긴 수영장이야. 학생! 깜짝이야. 너 왜 여기 있어? 사실은 지옥 수영장에 갔는데 물이 너무 뜨거워서 도망쳐 나왔지. 그렇게 더운데 물이 뜨거워? 정말 안 됐다. 안 됐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지. 왜냐하면 여기 물은 시원하니까. 그게 무슨 논리야? 따질 거 없고 같이 놀면 재밌지? 그래, 알겠어. 같이 재밌게 놀자. 뭐부터 하고 놀지? 먼저 이너라면 바다에서 주워온 보석으로 꾸며야 해. 좋지요. 뭐 주웠어? 나도 주운 거 있는데. 뭔데? 꺼내봐. 여기 바다 쓰레기, 바다 쓰레기 얼마나 많던지. 오는 길에 죄다 바다 쓰레기야. Oh no! 맞지? 한 걸음 수영하기 어렵다니까? 쓰레기 좀 그만 버려! 맞아요. 빨대 대신 입으로 마시고 분리수거 잘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바다 친구들이 잘 살 수 있어. 맞아. 그만 버려. 그만! 이런 것들은 꾸미기 힘들고 내가 주워온 보석들을 보여줄게. 좋아. 어디 봐봐. 짜잔, 보석이다. 우와, 반짝거리잖아. 예쁘게 꾸며볼게. 좋지요. 먼저 하트를 붙이고 별도 붙이고. 짜잔, 예쁘지? 엄청 많이 주워왔다. 너 어디서 주워왔어? 나 올 때 못 봤는데. Oh no. 그렇게 막 붙이면 어떡해. 누구지? 여기가 텔러 집인가? 비키가 놀러 왔나 봐. 비키? Oh, welcome to my home, 비키. 스텔라, 반가워. 완전 이너가 됐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랬구나. 여기가 너네 집이야? 응, 천국 이너 집이야. Come in. 우와, 이런 것도 다 있어. 우와, 진짜 멋지다. 우와, 거실. 우와, 신난다. 야, 너 진짜 좋은 데 산다. 아, 신난다. 깜짝이야. 박세인도 있었네? 근데 박세인은 악마 박세인? 그래, 난 찾아보자. 박세인, 잠겨있는 박세인, 악마 박세인.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너 지금 악마인데? 이거는 나 잠깐 뭐 잘못해서 지옥에 갔다 온 것 뿐이야. 지옥에서 도망쳤대? 도망? 어쨌든 난 이곳에서 시원한 물이랑 재밌게 놀 거야. 그래, 재밌게 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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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렇다면 재밌는 게임이 있지. 재밌는 게임? 자, 그럼 지금부터 엄청나게 재밌는 물놀이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풍선 안엔 엄청난 상품이 들어있는데요. 엄청난 상품? 눈을 가리고 이 풍선을 찾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금이 돌아갑니다. 와우, 나 꼭 찾을 거야. 좋았어. 그럼 두 선수 모두 준비. 꼭 이겨주겠어. 자, 그럼 안대를 착용해 주시고. 보물 찾기 준비 시작. 잡았다. 와우. 잡았잖아. 하나 겨우 잡았잖아. 이 안에 상금이 있길 제발. 와우. 어딨어? 오. 와우. 하나 더 겟했다. 예스. 빨리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왜 안 잡히는 거야? 걸려, 걸려, 걸리라고. 어딨어? 잡았다. 무거워. 잡았다. 내 거야. 오, 천사 이너 스텔라 선수, 벌써 여러 개의 풍선을 잡았습니다. 쟤만 잡는 것 같아. 난 왜 없는 거야? 악마 이너 박수인 선수, 아쉽게도 못 잡고 있습니다.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누가 봐도 악마인데. 잡았다. 잡았다, 잡았잖아. 5, 4, 3, 2, 1, 땡! 끝났습니다. 모두 멈추고 안대를 벗어주세요. 힘들었다. 몇 개 잡았어? 몇 개? 과연 상금이 들은 풍선을 잡은 인원은 있을까요? 결과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나는 총 4개 잡았어. 하나, 둘, 셋, 넷. 나는 총 5개 건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가 더 많아? 우와, 악마 박수인 선수 5개나 집었네요. 나는 처음부터 박수인, 청결 1등 박수인, 악마 박수인. 아니지,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그렇다면 과연 상금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공개해볼까요? 좋았어, 터트려보자. 내 것부터. 하나, 둘, 셋. 아무것도 없네. 내 거에는 하나, 둘, 셋. 아무것도 없잖아. 두 번째 터트린다. 하나, 둘, 셋. 없네. 제발 이번에는. 또 없잖아. 둘 다 아직까지 상금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건지지 못한 걸까요? 제발 이번엔 상금이 있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보석은 뭐지? 뭐야, 뭐야? 오, 스텔라 상금이 당첨됐습니다. 보석에 들은 풍선을 뽑으셨네요. 와우, 나 이 반지의 주인이 됐어. 부럽잖아, 나는 없는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잖아. 이로써 스텔라 선수 상금 당첨. 와우, 신난다. 이건 다 오키의 응원 덕분이야. 고마워 스텔라, 잘했다. 키키키키 오비키. 어떤 상금일지 같이 열어보자. 상금은 이 안에 있습니다. 열쇠의 주인인 스텔라가 열어보겠습니다. 와우, 기대돼. 이 열쇠로 열어보자면. 어디 어디, 무슨 상금이길래? 잠깐, 열렸다. 와우, 멋진 보석의 주인이 됐어. 이 아름다운 보석의 주인은 나야. 부럽잖아. 이것 좀 봐, 신기하지? 내가 받은 것들 대단하지? 좋아, 오늘도 신나게 천국 지옥 이너 물놀이 대 상놈.